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그냥 원래가 수업, 그, 태도가 좋은 거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3 19년 9월 40번 문제인데요. 한번 가봅시다. Over the past few decades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 지난 몇십 년 동안, 건축이라고 하는 것. 근데 뭐의 건축이냐면은 생각과 실행. 그지? 생각과 실행으로서의 건축은요, has limited니까 점차적으로 제한해 왔대. 이것의 정의를. 뭐에? 그것 스스로의 정의를 제한해 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있었대. 그지? 자, foreseeable 이라고 하면은 미리 볼수 있을 만한, 즉, 예상 가능한 그러한 미래에 이 아키텍처, 건축의, 이 단어 혹시 뭔지 아니? 이 단어는 도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건축의 도움은.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냐면은, 실질적인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데 있어서의 건축의 도움은. 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알다시피 이런 것들은, 그치, 부가 설명이죠. 그럼 얘 일단 빼보자. 그지? 그러면은, 실질적인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데 있어서의 건축의 도움은 어떻다는 거야? 그치,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건축이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있고, 건축의 도움이 사라질 거다.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지? 이거? 했었니? 근데 아마 19년 4월이, 아니, 19년 9월이었으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지나가면서 했었을 거예요. 근데 자세히는 안 했죠. 저도 기억 안 나요. 뭐 이걸 뭐 언제 다 기억합니까? 즉, 뭐냐면은 변화야. 그럼 이 변화라고 하는 건이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어떠한 변화냐면은 그것은 챌린지 시킨다는 거야. 어떠한 지배적인 거에 대해서 대항을 한다라는 거지. 근데 어떠한 지배냐면은, 그치? 상업기관들이나 그들의 목표, 그들의 가치, 이런 것들에게 저항을 하게 하는 그러한 변화, 실질적인 변화, 그거에 대한 도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다음, while. 현재의 나날들은요, 뭐인 것처럼 보이면 시대인 것처럼 보여요. 어떠한 시대냐면은, 비견할 수 없는 혁신과 선택의 자유, 뭐 이러한 시대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야, 현재 시대는. 그지? 그러는 반면에 현실은 대니아의 사실인데요. 이 건축적 스타일과 형태가 종종 어떻다는 거야? 아주 attractive, 매력적인 패키징, 포장. 그렇지. 매력적인 포장과 재포장이라는 거야. 뭐에? 똑같은 proven, 증명되고, marketable이면은 판매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컨셉에 포장과 재포장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내용 전체를 잠깐 보면은 건축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있고 건축의 도움은 사라지고 있어. 게다가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 건축 스타일들은 다 어떻고 있다는 거야? 그러한 똑같은 그러한 개념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고 있죠. 그지? 그 다음 겁니다. The speed. 속도예요. 근데 어떤 속도냐면은 그 속도와 함께 급진적인 디자인들, 누구에 의한? 뭔가 좀 유명 인사, 셀럽들, 그지? 그러한 건축가들의 디자인들이 얻는 거야. 뭘 얻냐면은, 받아들임을 얻고 인기를 얻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인기 있는 건축가들이 뭔가 혁신적인 그러한 급진적인 디자인을 이렇게 했는데, 걔네들이 뭔가 받아들여짐을 얻고, 그 다음에 인기를 얻고, 근데 그 속도, 그렇게 하는 그 속도야. 걔네들이 그러는 속도. 왜냐면 그 속도와 함께니까. 그지? 그러는 속도는 보여준다라는 거야, 대니아의 사실을. 뭐냐면은, formal한 innovation. formal이면은, 그지? 일반적인 그러한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다는 건데, 아니네요. has become, 그럼 되었다라는 거지. 아주 중요한 상업 상품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지? However, 그러나,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이 살짝 변곡점이 온다라는 거죠. 한번 봅시다. 뭐 아래에? 망토 아래야. 뭐의 망토 아래? 그 급진주의. 급진주의의 망토 아래에. 컨저베이션이면 뭐야? 아, 죄송합니다. 컨벤션이네요. 그럼 뭐야?
관습이지. 그러니까 이전에 해왔던 그런 것들. 근데 뭐에? 존재하고 있는 건물에, 이게 이제 이게 유형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형태에 대한 학문,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존재하고 있던 그러한 전통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 이, 어떻다는 거야? 여전히 지배하고 있고, 살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즉, 봐봐. 혁신적인 애들, 레디컬, 급진적인 애들이 막 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일단은 기본이라는 거야? 관습이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그 다음 계속 팔리고 있다. 라는 거죠. 그죠? 근데 뭐와 함께 팔리냐면은, 뭐든 다른 편안하게 하는 익숙함과 함께. 그러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이 급진적으로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본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친숙한, 이미 존재하는 그런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친숙함과 함께 그 전통성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what is needed이니까, 자, is, 주어가 되면서, 자, 그것은 필요되어집니다. 아주 절실하게, 오늘날. 그럼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로 되어지는 그것, 그것은 뭐라는 거야? 이제 접근들이라는 거야. 근데 어디로의 접근이냐면 건축으로의 접근. 근데 어떤 건축인데? 그 건축은 can free, 자유롭게 할수 있어요. 이것의 잠재력을. 근데 뭐 하려는 잠재력이야? 방법들을, 집에 빨리 가려고 아주 난리네요. 자, 트랜스폼이면 형태를 바꾸는 거죠. 전송하느라 아닙니다. 그래서 방법을 자꾸 바꾸는 그러한 가능성, 잠재력,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러한 건축으로의 접근들이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뭐야? 생각과 행동의 우리의 방식을 자꾸자꾸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면서 뭔가 이게 전통을 계속 지켜주기는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한 건축에서의 접근 방법은 뭐라는 거야? 우리의 이제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좀 바꿔줄 수 있는 잠재력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러한 접근이 조금 필요하다. 그러한 건축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게 되네요. 그래서 건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컨저베이티브한데, 우리가 지금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러한 좀 그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좀 자유롭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 그러한 접근법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나요?